안녕하세요. PXC 트립스에 있고 LPGA 투어를 뛰고 있는 니디아 고입니다. 오늘 PXC 코리아와 함께 인스타그램 통해서 AMA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보면서 최대한 많이 answer를 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PXC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탑3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최애 채가 있는데요. 그게 제 5번 우드고 이 모델이 0341X Gen2예요. 사실 2년 넘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스크래치도 나고 한 상황인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좀 성적이 잘 나온 채이기도 해가지고 이 채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계속 2년 넘게 쓰고 있는 채고 또 제가 PXC 채로 바꾸면서 항상 0311 P를 썼어요. 그래서 이 Gen 3 0311P를 지금 쓰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아연이 나왔지만 이제 아연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익숙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Sugar Daddy 0311T 제가 PXC랑 이제 계약하면서 Day 1부터 썼던 이 모델 웨지거든요. 그래서 이 웨지의 중요성을 너무 느끼고 해서 이 모델에서도 벗어 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PXC 쓸 때까지 쓸 모델일 것 같아요. PXC 클럽을 사용하면서 느낀 최고의 장점 한 가지만 PXC를 쓰면서 장점이 사실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큰 장점은 채가 되게 forgiving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은 정타에 맞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샷감이 좀 다른 날들 비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엔 공이 너무 큰 미스가 안 나는 게 이 채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PXC driver, how is it? Do you really like it? I love my PXC driver. I've used the 0811X Proto for a long time. This model, I feel very comfortable when I'm setting up to it, which is, I think, the start to any club when you're looking at it. I feel like with the combination of the shaft I have in right now is probably the longest I've been driving it and really I feel super comfortable with it and with the driver being the first shot that leads that hole I think being most comfortable is really important and this driver I feel like I am so it's definitely a keeper. 필드에서 스코어 까먹지 않는 연습 팁이나 멘탈 관리 팁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원래 치는 구질이 있지만 어느 날은 드로우 구질이 더 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페이드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좀 페이드를 치려고 하는 편인데 가끔씩은 제가 그냥 스윙하는 방법이나 그 컨디션에 따라 드로우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뭐 저번 시합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근데 그럴 때 좀 왜 내가 원하는 구질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오는 그 구질을 어떻게 최대한 베스트 그 게임을 할 수 있나를 하면 조금 더 마음 편히 여유롭게 그거를 즐기면서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슬럼프도 왔었고 극복도 하셨는데 멘탈 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잘 치던 못 치던 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는 가족이 있어서 지금 이 포지션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이제 제 멘탈 선생님이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통화 드리면서 골프 얘기 그다음에 그 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풀고 좀 제가 고민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힘들 때나 안 될 때 좀 빨리 그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퍼팅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항상 퍼팅 연습할 때 처음 시합장에 가면 베이스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 라인을 가지고 제 퍼터 스트로크랑 얼라인먼트 연습을 한 5분 정도 하면서 제가 그 외에 연습할 때
그 기본이 좀잘 돼야 다른 부분은 이제 제가 매니플레이 안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드릴즈를 많이 하고요. 그게 스트링 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크 라인을 그래서 거기서 뭐 쇼퍼 유지로 많이 하고 또 이제 끝날 때는 긴 거리 퍼팅을 하면서 그날 스피드가 어떤지 아니면 아 오늘은 이제 다운힐 퍼터가 너무 세네 해서 그런 걸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로 이제 코스에도 그걸 적용하는 것 같아요. 언니 골프 외에 제일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가 뭔가요? 저는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하고 노래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치기 전에도 항상 노래를 듣고 이제 그 케이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팝송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노래를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고요. 저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에너지가 업이 될수 있는 노래로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구찜 여전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에 오면 가능하다면 아구찜이랑 간장게장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먹는 아구찜이랑 해외에서 먹는 아구찜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네, 먹으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PXG가 너무 좀 따뜻한 가족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일적으로 이제 스폰서 릴레이션십이기도 하지만 항상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시고 제가 잘 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더잘칠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PXG는 저한테 너무 중요한 그리고 따뜻한 패밀리 같아요. 이제 제가 앞으로 확실히 몇년 동안 골프를 더 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골프 선수로서 제 제일 큰 목표는 아마 커리어 그랜드슬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메이저를 두 개를 우승하고 또그 남은 세개 중에 두 개의 시합은 한 번은 플레이오프에서 진 것도 있고, 아니, 한 번은 서드 라운드까지 리딩하고, 마지막 라운드에 조금 아쉽게 돼가지고 우승을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지만, 저도 이런, 그런 시합을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기와 희망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수로서는 제일 크게 좀 리치하려고 하는 게 커리어 그랜슬램. 이고요. 이제 PXG 코리아와 함께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타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모든 분의 답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음에도 이런 기회나 이제 통해서 좀더 많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